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21과를 공부합니다. 21과는 이거 한 개에 얼마예요? 입니다. 자, 21과 1강에서 단위 명사를 배웁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N의 얼마, 그리고 되다 안 되다를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3강에서는 본문과 듣기를 공부합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듣습니다. 아저씨, 이거 한 개에 얼마예요? 복숭아요? 복숭아는 5개에 8,000원이에요. 그래요? 그럼 복숭아 10개 주세요. 모두 16,000원이에요. 아저씨, 15,000원에 안 돼요? 좋아요.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네, 많이 파세요. 자,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본문에서 세실 씨가 과일 가게에 갔어요. 맞아요? 자, 그 이야기로 같이 공부해요. 자, 먼저 1강에서 단위 명사를 공부할 거예요. 세실 씨와 아저씨의 대화예요. 세실 씨가 말해요. 아저씨, 이거 한 개에 얼마예요? 자, 아저씨가 복숭아요? 이거? 복숭아요? 복숭아는 5개에 8,000원이에요. 대답했어요. 자, 여기에 개가 있어요. 여기에도 개가 있어요. 자, 이 개는 여러분 언제 배웠어요? 맞아요. 여러분, 6과에서 김원주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자, 오늘은 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 개를 더 많이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6과에서 네 개를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개,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명,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그 다음에 동물은? 맞아요. 말이죠, 말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 다음 또, 아, 맞아요. 육과 본문에 살이 있어요, 살. 살 뭐예요, 여러분, 살? 몇 살이에요? 있죠. 육과에서 몇 살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공부했어요. 살. 자, 그러면 여러분 잘 공부했어요? 못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확인해요. 어떻게 말해요? 질문. 맞아요. 어떻게? 몇 명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죠. 자, 몇 명이에요? 자, 몇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 또 둘, 셋, 넷은 뒤에 단위명사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한, 그래서 한 개. 둘은 두, 이렇게 되죠. 두 개. 셋은 세 개 아니에요. 세 개죠. 세 개. 그 다음 넷은 네 개, 이렇게 돼요. 맞아요? 여러분 다 공부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건 어떻게 말해요? 몇? 맞아요. 몇 마리. 왜? 동물이죠, 동물. 동물. 그래서 몇 마리예요? 자, 몇 마리예요? 맞아요. 세 마리예요. 그렇게 대답해요. 자, 여러분. 단위명사는 우리가 4개 공부했어요. 하지만 지금 시간에 많이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해요. 그리고 지금 외우세요.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CD죠, CD. 여러분, 한국 가수 좋아해요? 선생님 반 학생들은 보통 한국 가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가수 CD가 있어요.
또 이건 뭐예요? 종이죠, 종이. 종이, 종이. 자, CD와 종이는 장, 장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사진도 장 이야기예요. 자, CD가 몇 장이에요? 두 장이에요. 자, 종이가 몇 장이에요? 두 장이에요. 자, 여러분은 집에 사진이 몇장 있어요? 맞아요. 사진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책이에요. 맞아요? 책도 개가 아니에요. 책은 권이에요. 권. 권. 그래서 책이 몇권 있어요? 맞아요. 책이 한권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자동차. 자, 자동차도 자동차 한 개,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자동차 한 대, 대 이야기예요. 자, 이 대는 텔레비전, 또, 여러분 컴퓨터, 또뭐 에어컨, 그리고 또 휴대폰, 이거 모두 대를 써요. 그래서 자동차 한 대,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콜라? 여기서는 이 콜라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거. 자,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콜라 한 병. 병을 써요. 여기에 지금 주스가 있어요. 그럼 주스 한 병. 자, 여기에 여러분 아버지가 좋아하는 술이 있어요. 그럼 술한병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 자, 이 음식은 자장면이에요. 한국의 아이들이 아주 좋아해요. 여러분도 선생님 생각에 좋아할 거예요. 한국에 와요. 그럼 드세요. 먹어보세요. 자, 여기서도 지금 이게 중요해요. 자장면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것을 그릇이라고 해요. 보통 여러분 식당에 가요. 식당에서 말해요. 자장면 한 그릇 주세요. 라면 한 그릇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커피죠. 커피는 잔 이야기예요. 잔. 커피 한 잔. 커피 두 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옷. 옷은 어떻게 말할까요? 옷은 벌, 벌 말해요. 그래서 한 벌, 두 벌, 세 벌. 옷이 세벌 있어요. 자, 이 옷은 다 같아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쵸? 자, 옷이 세벌 있어요. 자, 그 다음, 양말이에요, 양말. 양말은 켤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양말, 그리고 여러분,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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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운동화, 구두도 다 켤레,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장미네요, 장미. 장미는 뭐예요? 꽃이죠, 꽃. 자, 꽃은 송이, 이렇게 말해요. 송이. 그래서 장미꽃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이렇게 말해요. 자, 또 이것은 뭘까요? 김밥이에요, 김밥. 한국에 와요. 여러분 많이 먹을 거예요. 자, 이 김밥은 한개 주세요. 아니에요. 한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줄, 두 줄, 세 줄. 선생님은 보통 김밥을 먹어요? 두줄 먹어요. 두 줄. 자, 그 다음. 이것은 피자죠, 피자. 여러분 피자 아주 좋아해요. 피자 한 개? 아니에요. 피자는 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피자 한 판, 피자 두 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은 피자는
조금 좋아요. 그래서 한 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조각을 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피자 한 조각, 피자 두 조각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단위명사를 공부했어요. 여러분, 육과에서는 네개 공부했어요. 하지만 지금 더 많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지금 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꼭 외우세요.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럼 이 단위명사를 어떻게 써요? 책이 몇개 있어요? 자, 여기에 이 개는 땡 틀렸어요. 맞아요? 어떻게? 권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권으로 바꿔요. 그래서 책이 몇권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자, 가와 나가 이야기해요. 옷이 몇벌 있어요? 자, 나가 대답해요. 저는 옷이 6벌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단위명사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개, 말이, 명 이거 말고 단위명사를 배웠어요. 그것으로 쓰세요. 그걸로 쓰세요. 알았죠?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연습 문제를 봐요. 같이 공부해요. 자, 여러분, 단위명사 어려워요? 맞아요. 왜 어려워요? 외워요가 힘들어요. 맞아요? 자, 하지만 여러분이 외워요? 그럼 쉬워요. 자, 우리 문제를 같이 해요. 자,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주수 몇? 자, 어떻게 질문해요? 주수가 몇개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주스 안 배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콜라. 콜라는, 선생님이 콜라가 중요해요? 아니요. 콜라에 이거 지금. 이게 중요해요, 말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병이에요, 병. 자, 주스가 몇병 있어요? 주스가 몇병 있어요? 어떻게 말해요? 6병 있어요. 맞아요? 6병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 다음 옷이에요. 옷. 옷이에요. 겨울 옷이네요. 자, 겨울 옷. 어떻게 말해요? 옷. 맞아요. 벌이죠. 벌. 자, 벌. 어떻게? 겨울 옷이 몇벌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겨울 옷이 몇벌 있어요? 자, 몇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벌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텔레비전이네요. 텔레비전. 자, 텔레비전. 선생님 안 배웠어요. 아, 배웠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자동차. 에어컨. 휴대폰. 자, 이거 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대죠, 대. 대. 그래서 텔레비전이 몇대 있어요? 자, 텔레비전이 몇대 있어요? 그쵸, 두대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커피. 사람은 없어요. 그쵸? 커피만 있어요. 자, 커피. 커피는 몇 개? 아니에요. 몇 잔. 자, 어떻게 말해요? 커피가 몇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커피가 몇잔 있어요? 몇 잔? 하나, 둘, 셋, 넷. 커피가 네잔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책이죠, 책. 자, 책은 어떻게 말해요? 권, 권. 자, 책이 몇권 있어요? 이것도 책이에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질문은 어떻게? 책이 몇권 있어요? 그 다음 대답은 세권 있어요. 여러분 집에 책이 몇권 있어요? 한 권? 두 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맞아요? 책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다음 사진 몇? 선생님 사진 안 배웠어요. 여러분 배웠어요. CD, 종이, 사진. 어떻게 말해요? 장이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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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질문은 사진이 몇장 있어요? 사진이 몇장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세장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다음. 자, 뭐예요? 그쵸, 꽃이죠, 꽃. 자, 꽃. 꽃은 송이에요, 송이. 자, 꽃이 몇 송이 있어요?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송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자, 대답은 일곱 송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은 꽃 받았어요? 몇 송이 받았어요? 선생님은 결혼 전에 아내한테 꽃을 100송이 줬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주 좋아했어요. 하지만 맞아요. 비쌌어요. 자, 그다음 케이크 몇? 자, 여러분 케이크. 선생님 케이크 안 배웠어요. 맞아요. 케이크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자, 여러분 이거 뭘까요? 피자. 피자는 어떻게? 판이죠, 판. 피자 한 판, 두 판.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선생님은 피자 잘못 먹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조각이죠, 조각. 조각. 자, 케이크도 같아요. 여러분, 케이크. 자, 이렇게 슉. 이렇게 케이크. 케이크가 커요. 그래서 케이크를 슉 이렇게 슉 하면 어떻게? 조각. 그래서 케이크 한 조각, 두 조각 이렇게 말해요. 자, 케이크가 몇 조각 있어요? 케이크가 한 조각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케이크 몇 조각. 자, 그다음 김밥. 선생님이 여러분 한국에 와요. 그럼 김밥을 많이 먹을 거예요. 이야기했어요. 자, 김밥. 이 김밥은 어떻게 말해요? 맞아요. 줄. 그래서 김밥이 몇줄 있어요? 질문해요. 몇 줄? 하나, 둘. 김밥이 두줄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다음. 피자. 선생님 피자 아까 했어요. 뭐예요? 판. 자, 피자가 몇판 있어요? 피자가 한판 있어요. 여러분은 보통 집에서 피자를 몇판 먹어요? 그래요. 자, 선생님은 피자 잘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 운동화요, 운동화. 운동화는 그쵸, 신발이에요, 신발. 우리 신발 했어요. 언제 했어요? 양말, 신발. 어떻게? 켤레. 맞아요? 켤레. 자, 그러면 운동화가 몇 켤레 있어요? 자, 몇 켤레? 하나, 둘, 셋, 넷. 네 켤레? 아니에요, 여러분. 이 켤레는 이렇게. 여러분, 왼쪽, 오른쪽?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같이. 같이 한 켤레. 같이 한 켤레. 그래서 두 켤레예요. 그래서 두 켤레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 문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단위 명사는 외워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하지만 단위 명사를 모르면 한국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세요. 여러분 수업이 끝나요? 1강이 끝나요? 그럼 자, 그 자리에서 쓰세요. 그리고 외우세요. 알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1강 공부했어요. 우리 2강에서 다시 만나요. 수고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강입니다. 여러분, 단임명사 공부했어요? 단임명사를 공부해요. 공부해요. 그리고 2강을 들어요. 알았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럼 2강? 아, 이해를 못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1강의 단임명사를 꼭 공부하세요. 자, 2강에서 먼저 N 가격 단위명사 에를 공부해요. 자, 여기는 어디예요? 맞아요. 과일 가게예요. 과일 가게. 여러분도 과일 좋아해요? 자, 여러분 나라에 사과가 얼마예요? 사과 얼마예요, 여러분? 1,000원? 2,000원? 3,000원? 선생님, 한국에서는 사과가 요즘 2만 원이에요. 2만 원.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말했어요? 정말요? 진짜 비싸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선생님이 2만 원 했어요. 여러분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맞아요. 안 믿어요. 자, 선생님 다시 말해요. 사과가 2만 원이에요. 사과가 20개에 2만 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 20개에 2만 원. 자, 다시 비슷해요? 맞아요? 자, 여기에 애가 필요해요. 20개 2만 원이에요. 20개 애 2만 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배워요. N 가격 단위명사 N은 이 애가 어디? N 뒤에 있어요. 이 N은 가격 그리고 단위명사예요. 자, 봐요. 이 사과는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한 개에 천 원이에요. 어떻게 말해요? 한 개에 천 원이에요. 왜요? 맞아요. 이 앞에 단위명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에 천 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자, 또 이번에는 이 사과는 얼마예요? 질문했어요. 만 원? 다섯 개예요. 자,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네, 애가 필요해요. 자, 왜 애가 있어요? 여기. 이게 뭐예요? 가격이죠, 가격. 자, 그래서 가격에 다섯 개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N은 가격과 단위명사 뒤에 써요. 자, 보통 문장을 만들어요. N에 N은 뭐예요? 가격 단위명사. 가격 단위명사에 얼마?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한 잔, 얼마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 잔에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대답은 한 잔에
5,000원이에요. 자, 5,000원은 가격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얼마? 맞아요. 그래서 한 잔 단위명사 뒤에 에 5,000원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커피가 한 잔에 얼마예요? 자,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여기 왜 에가 있어요? 맞아요. 잔, 단위명사. 그래서 한 잔에 얼마예요? 이렇게 말해요. 자, 한 잔에 4,500원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도 이제 알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 옷은 얼마예요? 얼마? 선생님, 얼마? 여러분, 얼마가 가격이에요. 맞아요?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10,000원이에요. 그 얼마? 가격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마에 샀어요? 이 옷은 30,000원에 샀어요. 여러분 지금 컴퓨터 봐요? 컴퓨터를 봐요. 그리고 공부해요? 그 컴퓨터는 얼마에 샀어요? 여러분 지금 휴대폰 봐요? 그 휴대폰은 얼마에 샀어요? 선생님도 지난달에 휴대폰을 샀어요. 85만원? 85만원에 샀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N에 이 에를 잘 배웠어요? 이 에 앞에 뭐가 있어요? 단위명사 그리고 가격. 자, 여러분, 전에 우리 에를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맞아요. 장소에 가다, 오다, 다니다. 그래서 그때도 배웠어요. 장소에 가다, 오다, 다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언제 배웠어요? 맞아요. 시간. 시간 뒤에 에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아침에 운동을 해요? 그래서 시간 뒤에 에가 있어요. 우리 내일 7시에 만나요. 에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가격과 단위명사 에를 배웠어요. 알았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단위명사, 가격, 에. 자, 그럼 우리 다음 배워봐요. 자, 여러분 잘 이해했어요? 그럼 연습해 봅시다. 같이 봐요. 자, 먼저 책이에요. 그리고 얼마? 18,000원. 질문을 어떻게 해요? 책이 한 권 뭐예요? 단위명사, 책, 권. 맞아요? 그 다음 단위명사 뒤에 에가 있어요. 책이 한 권에 얼마예요? 한 권에 18,000원 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써요 아니에요. 봐요. 계속 연습해요. 자,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계속 연습해요. 만들어요. 자, 그 다음 뭐예요? 휴대폰 얼마? 89만원. 어떻게 질문해요? 여기 뒤에 샀어요가 있네요. 그러면 휴대폰을 얼마? 얼마 가격이 되죠? 얼마에 샀어요? 89만원에 샀어요. 에 앞에 뭐가 있어요? 가격이 있어요. 가격. 그래서 89만원에 샀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옷이죠. 옷 어떻게 말해요? 단위명사? 옷 한 벌.
자, 샀어요. 자, 그 옷을 얼마에 샀어요? 얼마에 샀어요, 여러분? 비싸요. 12만 원에 샀어요. 여자 옷은 정말 비싸요. 그쵸? 12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가격에 샀어요. 대답해요. 자, 이번에 와인이에요. 와인. 자, 와인을 얼마에 샀어요? 얼마에 샀어요? 3만 7천 원에 샀어요. 3만 7천 원에 샀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연습 문제를 봤어요. 여러분, 가격에 단위명사에 꼭 기억하세요. 그럼 우린 다음 문형을 배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되다와 안 되다를 공부해요. 조금 전에 여러분 단위명사에 공부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되다, 안 되다까지 2강에서 공부합니다. 자, 시작해요. 자, 무엇입니까? 휴대폰이에요. 여러분, 휴대폰 다 있어요? 선생님도 휴대폰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선생님은 휴대폰 사진을 찍어요. 또, 선생님 휴대폰 인터넷을 봐요. 또, 선생님 휴대폰, 텔레비전도 봐요. 여러분 휴대폰도 돼요? 하지만, 선생님 휴대폰, 라디오. 라디오는 못 들어요. 라디오를 못 들어요. 자, 텔레비전. 또 선생님 뭐? 인터넷. 또 선생님 뭐 돼요? 전화. 전화 당연히 되죠. 전화. 선생님 휴대폰. 하지만 라디오? 선생님 라디오 들어요. 좋아해요. 하지만 선생님 휴대폰 라디오는 못 들어요. 자,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되다. 그래서 TV, 텔레비전이 돼요. 인터넷이 돼요. 전화가 돼요. 이렇게 말해요. 자, 라디오 X네요. 자, 그러면 되다. 이렇게 되겠죠? 안 되다. 그래서 라디오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자, 볼까요? 그럼 오는 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전화가 되다. 인터넷이 되다. 그래서 되다, 여러분. 여요.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X는 안 되다가 돼요. 안. 그래서 라디오가 안 되다. 그래서 안, 여기 안이 들어가요.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그림을 봐요. 자, 지금 이 사람 누구예요? 맞아요. 팅팅 씨. 이 사람 지영 씨. 맞아요. 팅팅 씨하고 지영 씨가 지금 어디에 갔어요? 식당에 갔어요. 자, 식당에서 지금 무엇을 봐요? 메뉴를 봐요. 그래서 메뉴판을 봐요. 자, 이 사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이 메뉴판에 음식이 있어요. 떡볶이, 김밥, 떡라면, 튀김, 순대가 있어요. 자, 여러분. 비빔밥이 돼요? 이 식당 비빔밥이 돼요? 비빔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요. 비빔밥이
안 돼요. 맞아요? 자, 이번에 옷가게예요. 자, 옷가게에 갔어요. 여러분이 자주 말해요. 자, 이 옷을, 여기 이 바지를 사고 싶어요. 이 바지 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이 바지 주세요, 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아줌마, 아주머니, 이거 너무 비싸요. 또, 언니, 이거 너무 비싸요. 깎아주세요. 이거 2만원? 2만원? 2만원에 돼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 이 바지 3만원. 이 사람은 3만원 말했어요. 이 바지 3만원에 돼요? 아니요. 3만원은 안 돼요. 이 언니, 이 아주머니가, 안 돼요. 이야기했어요. 안 돼요. 하지만, 3만 5천원에 돼요. 말했어요. 아마 이 바지가 얼마예요? 한 4만원? 5만원? 비싸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거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자,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우리 데이트를 신청해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해. 그래서 이야기해요. 우리 토요일 오후에 시간이 돼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해요. 토요일 오후에 시간이 돼요? 이렇게 말해요. 아, 여자. 아니요. 자, 아니요면 뒤에 안 돼요죠. 아니요, 토요일 오후는 안 돼요. 하지만, 다행이에요. 하지만 오전에는 돼요. 이 여자는 오후에, 토요일 오후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오전에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시간이 돼요. 오후에는 시간이 안 돼요. 자, 돼요, 안 돼요. 이해했어요? 자, N이가 되다, 안 되다. 문장, 인터넷이 돼요? 여러분, 커피숍에 가요. 항상 질문해요. 저기, 이 커피숍 인터넷이 돼요? 아니요, 여기는 와이파이가 없어요. 여러분, 와이파이 알아요? 이렇게. 알아요? 와이파이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안 돼요. 여러분은 또 커피숍에 가요, 식당에 가요. 무엇을 질문해요? 돼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해요. 자, 여러분, 되다, 안 되다. 이해했어요? 그럼 같이 연습 문제를 봐요. 네,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되다, 안 되다 잘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연습해 봅시다를 봐요. 자,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가가 말했어요. 자, 청바지. 자, 청바지 어떻게 이야기해요? 단임명사? 벌. 자, 청바지 한 벌. 그 다음, 9만원. 9만원에 안 돼요? 자, 돼요, 안 돼요? 질문했어요. 9만원. 자, 여기 가격에 9만원에 안 돼요? 자, 안 돼요? 질문했어요. 자, 이거는 얼마? 10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이거 9만원에 안 돼요? 자, 이 안 돼요는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해요. 9만원에 돼요. 9만원에 돼요. 아주 좋아요. 맞아요? 이 옷을 사요. 그쵸? 자, 그 다음 원룸. 원룸 뭐예요?
맞아요. 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에 오면 방을 찾아요. 맞아요? 기숙사에 살아요. 그리고 고시원에 살아요. 그리고 원룸에 살아요. 자, 방을 찾았어요. 월세. 이 월세는 한 달, 한 달에 한번 돈을 줘요. 누구한테? 주인한테 돈을 줘요. 그 월세가 49만 원이에요. 49만 원. 비싸요, 싸요? 비싸요. 맞아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화해요. 원룸이 한 달에 40만 원? 여기 시간 애죠. 그다음 40만 원. 가격에 40만 원에 안 돼요? 사장님, 아주머니, 원룸이 한 달에 40만 원에 안 돼요? 40만 원에 안 돼요. 그럼 이 집에 가요, 못 가요? 맞아요, 못 가요. 너무 비싸요. 그쵸? 자, 그 다음, 공이 3만 3천 원이에요. 자, 이번에는 축구공 두 개, 6만 원. 자, 두 개는 6만 6천 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도 보통 물건을 사요. 많이 사요. 그럼 말해요. 깎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개 사요. 두개살 거예요. 6만 원. 6만 원에 안 돼요? 안 돼요? 질문했어요. 6만 원에 돼요. 사장님이 아주 좋아요. 6만 원 돼요. 그래서 6만 원에 샀어요. 자, 그다음 운동화. 운동화. 운동화는 11만 원이에요. 아, 좀 비싸요. 그래서 10만 원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해요? 운동화 10만 원에 안 돼요? 10만 원에 안 돼요. 아, 운동화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아, 만 원이 없어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 바지가 한 벌에 얼마예요? 어떻게 말해요? 4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맞아요. 깎아요. 4만 원 너무 비싸요. 질문해요. 3만 원에 안 돼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쵸? 3만 원. 3만 원에 안 돼요. 역시 사장님. 3만 원에 안 돼요. 3만 5천 원에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단위명사 그리고 가격 에 얼마, 엔에 얼마, 그리고 에안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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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다까지 이 강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이 강이 끝나요. 바로 끝나요. 그 다음에 바로 복습하세요. 알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3강에서 만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3강입니다. 여러분, 1강에서 단위명사 그리고 2강에서 맞아요. 가격, 단위명사에, 그리고 되다, 안 되다를 공부했어요. 자, 3강에서는 선생님하고 같이 본문 그리고 듣기를 공부해요. 먼저 본문의 단어를 봐요. 자, 본문에 모두가 있어요. 모두. 여러분, 모두는 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몇명 있어요? 맞아요. 한명 있어요. 중국 사람이 몇명 있어요? 두명 있어요. 자, 모두 몇 명이에요? 맞아요. 모두 세 명이에요. 자, 모두는 여기에 있어요. 다. 모두. 모두예요. 자, 그 다음.
다음에 또 오세요. 자, 이것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요. 또 가게에 가요. 여러분이 손님이에요. 그럼 식당에서 가게에서 여러분이 집에 가요. 그때 인사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자, 그럼 이번에 우리 세실 씨가 어디에 갔어요? 과일 가게에 갔어요. 세실 씨가 과일 가게에서 아저씨하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1과 이거 한 개에 얼마예요? 아저씨, 이거 한 개에 얼마예요? 복숭아요? 복숭아는 5개에 8,000원이에요. 그래요? 그럼 복숭아 10개 주세요. 모두 16,000원이에요. 아저씨, 15,000원에 안 돼요? 좋아요.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네, 많이 파세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세실 씨가 아저씨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무슨 과일을 사러 갔어요? 맞아요, 이거. 복숭아예요. 복숭아를 사러 갔어요. 자, 복숭아는 얼마예요? 맞아요, 8,000원이에요. 그런데 진짜 8,000원이에요? 한 개? 아니에요. 5개에 8,000원이에요. 자, 10개에 얼마예요? 16,000원이에요. 하지만 세실 씨가 말했어요. 어떻게? 15,000원에 안 돼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대답했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세실 씨는 15,000원에 복숭아 10개를 샀어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듣고 따라해요. 아저씨, 이거 한 개에 얼마예요? 아저씨, 이거 한 개에 얼마예요? 복숭아요? 복숭아는 5개에 8,000원이에요. 5개에 단위명사에 8,000원이에요. 자, 시작. 복숭아요? 복숭아는 5개에 8,000원이에요. 그래요? 그럼 복숭아 10개 주세요. 시작. 그래요? 그럼 복숭아 10개 주세요. 모두 16,000원이에요. 모두 16,000원이에요. 아저씨, 15,000원에 안 돼요? 아저씨, 15,000원에 안 돼요? 좋아요.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좋아요.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네, 많이 파세요. 네, 많이 파세요. 여러분도 따라 했어요? 자, 따라해요. 중요해요. 꼭 따라하세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 연습을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하고 대화를 시작할 거예요. 자, 식빵. 이번에는 세실이 빵집에 갔어요. 식빵을 살 거예요. 여러분 식빵 알아요? 이 빵이에요, 이 빵.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잼하고 같이 먹어요. 이게 식빵이에요, 식빵. 자, 식빵을 사러 갔어요. 자, 대화를 해요. 선생님이 세실, 여러분이 아저씨예요. 자, 먼저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한 개가 되죠, 한 개.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식빵이요? 그 다음 식빵 얼마예요? 한 개에 3,000원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그럼 몇 개? 세 개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자, 그럼 시작해요. 선생님이 셋일. 아저씨, 이거 한 개에 얼마예요? 식빵이요? 식빵은 한 개에 3,000원이에요. 자, 그래요? 그럼 식빵 3개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 모두 9,000원이에요. 아저씨, 8,000원에 안 돼요? 좋아요.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네, 많이 파세요. 자,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사전을 살 거예요, 사전. 여러분 집에 사전 많이 있어요? 선생님 집에 영어 사전이 진짜 많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 한 권 샀어요. 한 권, 한 권, 한 권. 그래서 모두 세 권 있어요. 자, 우리 사전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 세실 씨가 사전을 사러 갔어요. 자, 여러분이 세실, 선생님이 아저씨예요. 자, 그럼 여기는 권 맞아요? 자, 시작해요. 아저씨, 이거 한 권에 얼마예요? 사전이요? 사전은 한 권에 2만 원이에요. 그래요? 그럼 사전 두 권 주세요. 자, 여러분도 했어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죠? 모두 4만 원이에요. 아저씨, 3만 7천 원에 안 돼요? 좋아요.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자, 여러분. 네, 많이 파세요. 자, 다 따라했어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 연습이에요. 이번에 선생님이 세실, 여러분이 아저씨. 자, 장미. 여러분, 장미. 여러분 나라에서 여자친구에게 장미꽃을 줘요? 선생님도 아내에게 꽃을 줬어요. 장미꽃을 줬어요. 자, 이 장미꽃 얼마예요? 한 송이에 1,000원이에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세실, 여러분이 아저씨예요. 자, 아저씨, 이거 한 송이에 얼마예요? 장미요? 장미는 한 송이에 1,000원이에요. 그래요? 그럼 20송이 주세요. 모두 2만 원입니다. 아저씨, 19,000원에 안 돼요? 좋아요.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네, 많이 파세요. 자, 여러분 잘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친구하고 같이 꼭 연습하세요. 알았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듣기를 공부해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듣고 말해봅시다를 공부해요. 자, 이 남자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맞아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텔레비전을 자주 봐요? 자, 텔레비전을 봐요. 드라마 전에, 또 야구? 야구, 축구, 게임 전에. 야구, 축구, 경기 전에 이 안에 텔레비전에서 뭐가 해요? 맞아요. 광고가 해요. 광고. 광고는 여러분 드라마 전에, 또 여러분 뭐 축구 경기 전에 텔레비전에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광고를 봐요? 신발 광고예요. 신발이 예뻐요. 그래서 광고를 보고 백화점에서, 시장에서 그 신발을 사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광고를 많이 만들어요. 자, 여러분은 무슨 광고를 좋아해요? 자, 우리 광고. 자, 이 남자는 지금 광고를 들어요. 자, 무슨 광고예요?
또 그 광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또 그것은 얼마예요? 우리 들어요, 써요, 메모를 꼭 하세요. 자, 먼저 우리 들어요. 엄마 사랑 김치는 10년 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신선한 재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우 맛있습니다. 엄마 사랑 김치는 부산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이제 부산의 엄마 사랑 김치를 여러분 집에서 드세요. 1kg에 2만 원, 5kg은 8만 원에 됩니다. 지금 바로 엄마 사랑 김치를 검색하세요. 자, 잘 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광고예요? 맞아요. 김치 광고예요. 여러분 김치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광고를 봐요. 저거 맛있겠네요 생각해요. 그래서 김치를 주문해요. 자, 이 김치, 엄마 사랑 김치는 어떻습니까? 아주 맛있습니다. 얼마예요? 자, 1kg에 2만 원, 5kg에 8만 원이에요. 여러분도 들었어요? 그때 메모했어요? 자, 이번에는 같이 들어요. 그리고 쓰세요. 엄마 사랑 김치는 10년 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자, 10년 전에 처음. 자, 그 다음. 우리는 신선한 재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우 맛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맛있습니다. 그 다음. 엄마 사랑 김치는 부산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뭐예요? 유명합니다. 유명합니다. 자, 우리 여기 모르는 단어, 몰라요 단어가 있어요. 모르는 단어, 뭐? 문을 열다. 문을 열다 뭐예요? 자, 여러분, 은행. 은행은 몇 시에 문을 열어요? 은행은 몇 시에 시작해요? 보통 은행은 9시에 시작해요. 9시에 문을 열어요. 또 보통 여러분 커피숍은 몇 시에 문을 열어요? 뭐 커피숍은 8시에 문을 열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문을 열다 끝나요는 문을 닫다가 돼요. 문을 닫다. 닫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신선한 재료. 여기에서 이 재료. 재료는 여러분 음식을 준비해요. 자, 음식을 만들어요. 그 전에 여러분 준비 필요해요. 뭐? 재료가 필요해요. 자, 재료가 뭐예요? 여러분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아, 우리 비빔밥 이야기했어요. 비빔밥 재료가 뭐예요? 밥, 또 야채. 맞아요? 야채가 아주 많아요. 여러 가지 야채, 그리고 고추장 양념. 이게 재료예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샌드위치. 여러분 샌드위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마트에서 재료를 살 거예요. 자, 샌드위치 재료 뭐 있어요? 아까 배웠어요. 식빵. 또 맞아요. 계란. 또 햄. 또 야채. 야채가 들어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재료가 신선한 재료예요. 신선한 재료는 재료예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재료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신선한 재료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유명합니다. 유명합니다? 유명합니다는 모두 알아요.
그래서 유명해요. 선생님은 유명합니까? 아니요. 선생님은 여러분 부모님이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 친구도 선생님을 몰라요. 선생님은 유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도 알아요. 여러분 친구도 알아요. 선생님도 알아요. 그 사람은 유명해요. 알았어요? 자, 유명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알아요? 그 사람은 유명해요. 왜요? 여러분도 알아요. 선생님도 알아요. 그래서 유명해요. 자, 계속 써요. 이제 부산의 엄마 사랑 김치를 여러분 집에서 드세요. 뭐예요? 집에서 드세요. 집에서 드세요. 1kg에 2만 원, 5kg은 8만 원에 됩니다. 자, 여기 뭐예요? 에, 그 다음 여기는? 되다, 에, 됩니다.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지금 바로 엄마 사랑 김치를 검색하세요. 자, 여러분 집에서 드세요. 무슨 말이에요? 전화를 해요. 그럼 집에 와요. 그래서 집에서 드세요. 이 말은 전화해요. 그러면 집에 이렇게 가요. 이게 뭐라고 해요? 이거를 배달하다라고 해요. 배달. 배달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먹어요. 여러분 배달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먹어요. 무슨 음식이 있어요? 맞아요. 보통 피자. 피자를 주문해요. 집에서 먹어요.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 검색하세요. 검색하다는 여러분 컴퓨터 휴대폰 여러분 모르는 자, 이 단어를 몰라요. 이 말을 몰라요. 그럼 컴퓨터 휴대폰을 봐요. 그 다음 찾아요. 검색해요 돼요. 컴퓨터 휴대폰에 이렇게 찾아요. 이게 검색하다예요. 그래서 검색하다까지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 읽어요. 자, 먼저 선생님이 말해요. 그 다음 여러분이 말해요. 자, 시작. 엄마 사랑 김치는 10년 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랑 김치는 10년 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는 신선한 재료만 사용합니다. 우리는 신선한 재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우 맛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맛있습니다. 엄마 사랑 김치는 부산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엄마 사랑 김치는 부산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이제 부산의 엄마 사랑 김치를 여러분 집에서 드세요. 이제 부산의 엄마 사랑 김치를 여러분 집에서 드세요. 자, 그 다음 1kg에 2만 원, 5kg은 8만 원에 됩니다. 1kg에 2만 원, 5kg은 8만 원에 됩니다. 지금 바로 엄마 사랑 김치를 검색하세요. 지금 바로 엄마 사랑 김치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따라했어요? 중요해요. 계속 따라하세요. 따라하면 발음이 좋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연습해요. 좋아요. 알았어요? 자, 그럼 이번에 문제를 봐요. 자, 이 광고의 내용 같아요. 찾으세요. 1번, 이 음식은 엄마가 잘 만듭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요? 이 음식 이름이 엄마 사랑 김치예요. 엄마가 만듭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X. 그 다음, 이 음식은 유명합니다. 어디? 부산에서 유명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아까 봤어요. 그 다음, 이 음식은 작년부터 팔았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다음, 이 음식은 배달이 되지 않습니다. 배달이 되다, 되지 않다. 이것도 틀려요. 이거는 왜 틀려요? 맞아요. 집에서 드세요. 집에서 어떻게 먹어요? 배달을 해요. 그래서 배달이 됩니다가 맞아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맞아요? 자, 이번 과에서는 1강에서 단위 명사, 그 다음 2강에서는 N에 얼마, 그리고 되다, 안 되다. 마지막으로 지금 3강에서는 본문과 듣기를 공부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복습 아주 중요해요. 복습 꼭 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과에서 만나요.